승진한 모습, 순박하게 해맑게 웃는 모습, 또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일주일을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제일 첫 번째 주안점을 뒀던 게 발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춤으로 즐거움을 가리키자. 발레라는 아름다운 예술이 이렇게 씨앗을 내려서 꽃이 피는,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.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는 세상이 빡빡하고 각박하지 않고 여유있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. 꿈의 무용단은요,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꿈들을 실현할 수 있는,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이들과 만나서 너무 활동적이고 순수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요. 저희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이들의 이런 웃음과 선생님, 선생님 불러주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니까 힘도 나고,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. 발레를 해본 친구들도 있지만 안 한 친구들도 손쉽게 이 꿈의 무용단을 통해서 무대에 올라가는 것을 어렵지 않게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...는데요. 그 중에서도 하나의 공연을 만들어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친화력과 그 다음에 배려심, 그러니까 인내심도 같이 배워갔으면 좋겠고, 재밌어 하고 또 친구들도 기뻐하니까 저희 선생님들도 많은 기쁨을 얻어가고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아이들이 다 같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는 기쁨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, 친구들과 함께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자유로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꿈의 무용단을 통해서 서로 협동하는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같이 공유한다는 게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. 꿈의 무용단을 통해서 같이 합동하고 협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. 모든 게 서울에 다 집중되어 있고 몰려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발레도 이 제천에서 쉽게 접근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. 제천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제천의 아이들이 또 1년 동안 발레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제천 문화재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신나고 재밌어요. 무용할 때 재밌고 기대되고 뭐 배울지 궁금했어요. 친구들이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춤도 되게 잘 추게 됐어요. 꿈의 무용단 화이팅! 꿈의 무용단 화이팅! 꿈의 무용단 화이팅! 꿈의 무용단 화이팅! 제천문화재단 화이팅! 꿈의 무용단 화이팅! 제천문화재단 화이팅! 제천